편에서는 제가 약간씩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포장하는 법을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요거트 케이크 조금만 잘라서 사용해 볼게요. 칼이 조금 크죠? 제가 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칼인데 아무래도 이 칼이 제일 자르기 쉽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큰 칼을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넣기 전에 이렇게 두 번 탕탕 쳐줬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이 기포도 많이 없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폭신한 스펀지 케이크의 느낌으로 케이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잘 나온 케이크 포장 방법은 되게 간단하세요. 그냥 약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서 이렇게 잘라놓은 케이크를 아이들이 소풍 갈 때 쉽게 싸주시는 방법은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상자들 있거든요. 상자들 색도 되게 많아요. 예쁜 색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을 고르신 후에 자, 상자의 뚜껑을 여시면은 네, 저도 미리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아이들이 먹고 난 후에 손 닦을 수 있도록 네. 타월 종류들 예쁜 것들 있으면 쉽게 한 장 깔아주시고 그 안에다가 그냥 케이크 넣어서 도시락처럼 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뚜껑 닫으시고 여기다가 저희 오늘 저희 PD님이 준비 정성껏 태우신 홈메이드 디저트 스티커 붙였는데요. 이렇게 예쁜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셔도 되게 멋진 도시락이나 아니면 선물도 될 수 있거든요. 만약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